그 이야기했죠. 이제 3일 이상 하여튼 병원 치료 받아야 될 정도로 다치면은 사업주는 무조건 재해발생 보고서, 산업재해조사표를 노동부에게 이제 보고하도록 되어 있어요. 저거 할때 노조나 근로자 대표에 확인을 받게 되어 있어요. 이거 뭐 확인 받는 거본적 있어요?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회사에서. 저 확인할 때뭘 확인해야 되냐면은 재해발생 원인이 맞는지 안 맞는지 조합에서 그걸 확인해 줘야죠. 원인이. 너 왜, 어? 실제는 그 기계에 어떤 방호장치가 안돼 있고, 어? 조합에 대한 교육도, 교육도 제대로 안 시켜놓고, 왜 근로자가 부주의한 걸로 해놨어요? 말도 안 돼. 그거 따지고, 다시 정확하게 기재하라 그러고, 의견이 있는 경우 의견서 첨부하게끔, 첨부하고, 그게 노동조합의 역할 하게끔 법에 해놨는데, 저걸 제대로 하는 노조가 거의 없다. 저는 거의 잘못 봤어요. 회사도 저걸 확인도 안 받고 이렇게 하면 공단에서 노동부에서 걸려야 되는데, 이 과정이 이제 실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지금 저도 잘 이해가 안될 만큼, 자, 이상하게 굴러가고 있다는 거죠. 분명히 노동조합은 확인 의무가 있고, 개선 대책도 내라고 해야죠. 회사 보고. 개선 대책이 안 나오면 노동조합이 그거 가지고 문제 제기하고,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정식 안건 올리고, 그전 직원한테 알리고, 제 사실을 알리고, 제3의 근로자가 안 다치게끔 그 사실을 공표하고 교육시키고, 그제에 대해서 왜 발생했는지. 회사가 이게 대한 재방지 대책을 계속하고 있는지 노동자분 감시를 하고, 이게 노동자의 역할인데, 저런 게 굴러갔던 회사를 거의 들어본 적이 없단 말이죠. 다친 근로자만 종이 알고 있고, 회사 담당 기업 둘이만 공적에 해가지고 뭐 공상으로 그냥 훅 넘어가 버린 거예요, 그냥. 그러면 안 된단 말이죠. 근데 사망 사고 나면은 아까 일반 사고 같은 경우는 1개월 이내에 노동부에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해야 된다면은 중대재해, 근로자가 사망하게 되면 무조건 즉시, 그 즉시 노동부에 신고하게끔 되어 있어요. 뭐 3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상 발생한지, 뭐 질병자가 동시에 10명 이상 발생한지, 저런 경우 거의 잘 없어요. 거의 이제 사망재해의 경우에 중대재해인데, 지금 이제 중대재해 문제 발생하면 이제 중대재해 처벌법이 통과됐기 때문에 이제는 땡땡 건설회사 합정동 무슨 무슨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누가 추락했다면은 옛날에는 최고 많이 처벌잡아야 그 건설 거기 그 현장 소장 원청 소장 정도가 벌금 받는 정도였거든요, 지금까지는. 근데 그 원청 소장 해봐야 다 월급장이에요. 그 공사의 단가를 결정하고, 그 공사의 공사 기간을 결정하고, 공사 기간을 충분히 주고, 공사 단가, 근로자 임금을 적정하게 다, 하청업체 다 줬다라면은, 재해발생이 훨씬 더 떨어질 수 있죠, 구조적으로. 그런데 공사 단가 후려치고, 공사 기간 독촉하고, 그렇게 공사 기간 짧게 한건 어디예요? 그건 다 건설회사 본부. 본부에서 다 결정한 거예요, 본부에서. 그런데 그 본부는 지금까지 제일 중요한 걸 결정하고도 아무도 처벌받을 근거가 없었어요. 그래서 중대재해처벌법이 경영 책임자, 그럼 땡땡 건설회사 사장을 이제 구속시키려고 중대재해처벌법이 발생한 거예요. 사장, 그 같이 결정한 임원, 그 담당 고무팀 책임자들. 그러니까 중대재해처벌법이 기업한테 엄청 무서운 거죠. 옛날에 다 현장 문제로, 현장에서 다 책임질 걸 이제는 기업 오너, 경영자, 경영 책임자, 법인까지도 처벌하려고 하니까 이제 중대재해는 어쨌든 그 법이 통과, 노동계에서는 질병 범위에서 다 빠져가지고 되게 불만도 많고 그런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제가 볼 때는 상당한 의미는 있는 법이에요. 의미는 있고, 그렇게 해서 실제 몇개 기업의 경영자가 구속되는 케이스가 나오기 시작하면은 많이 달라질 것 같아요. 근데 정부가 그럴 의지가 있을지 없을지, 또 반대로 또 그걸 대비해서 또 대기업이나 이런 데서 벌써 큰 법무법인하고 조인트 해가지고 벌써 다 대책반 대응만 벌써 운영하고 있는 거죠. 시뮬레이션 다 그래가면서. 어쨌든 그래도 중대재해처벌법은 상당한 재예방에는 큰 역할 할 것이면은 분명해. 한계는 많지만, 뭐, 50이냐는 아직 뭐 2, 3년 기다려야 되고,
오이니아는 아예 제외되어 버렸죠. 그런데 우리나라 재해의 거의 93% 이상이 50인이하에서 다 발생하고 있는데, 50인이하는 뭐 2, 3년 유예 기간 돼버리고, 5인이하도 거의 재해율이 50% 이상인데, 거긴 아예 중대재해처벌법에서 빠져버렸으니까, 노동계에서는 이게 무슨 중대재해처벌법이냐, 이렇게 많은 비판을 하고 있지만, 그래도 상당한 의미는 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요. 이게 재조사표예요, 이게. 재해 발생 당시 상황, 이걸 노동자들이 잘 봐야 돼요. 어디서 어떻게, 누가 무엇을 어떻게 하다 다쳤고, 목격자가 누구고, 목격자까지는 노동조합에서 만나봐야죠. 다 만나고, 사실 확인서 받아놓고, 재해 발생 원인이 뭔지 여기도 정확하게 써놓고, 재해 방지 대책, 어떻게 해서, 어떻게 할 건지, 예를 들면, 그, 성방용 사다리 사용 시 사다리 불시에 접히지 않도록 고정을 확실히 하고 사용, 이런 것도 아주 구체적인 대책이잖아요. 그런데 이 대책을 갖다가 사업주가 쓸 때는 뭐 교육 철저 뭐 이딴 식으로 써놓으면은 노동조합이 브레이크 걸면서 그런 부분을 제도 지적을 해주는 게 노동조합의 역할이다. 산안법상 근로자 대표 요청 시 통지사항. 산안법상 그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노동조합이 없으면 근로자 대표한테 일정한 권한을 몇 가지 준 게 있어요. 그 중에서 좀 제일 중요한 게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의결할 사항. 이거 되게 중요한데 지금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대부분 100인 이상 사업장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돼 있거든요. 근데 저게 다 형식상 굴러가요. 저게 제대로 올라가면 노동조합의 안전보건위원회에 안건을 제시해야 돼요. 안건을. 회사가 안건 제시해주면 제일 좋죠. 회사가 자기가 자기 모든 파괴해서 잘 안 하겠죠. 그럼 노동조합이 그때그때마다 우리 조합은 안전과 건강을 위해서 안건을 제기하고 거기에 대해서 논의하게끔 단체교섭할 때는 노동조합이 먼저 목매우면서 막 요구하잖아요. 똑같이 산업안전보건위원회도 그 분기, 그 해, 우리 조합원과 직원들의 가장 중요한 안전 건강에 대한 이슈를 가지고 안전보건위원회를 하자고 하고 그 회의 결과를 남기고 회의에서 결정난 사항은 전 직원한테 다 공표하도록 하고 회사가 결정난 사항을 제대로 이행하는지 이걸 노동조합이 감독을 해야 된단 말이죠. 그런데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노동조합의 칼자루를 쥐고 있어요. 우리는 막 없는 걸 찾아낼 필요 없어요. 법에 있는 것만 지켜라 해도 할 거 되게 많아요. 왜냐, 아까 얘기했잖아요. 대부분 회사가 교육도 엉망으로 하고 안전보건 개선 조치도 엉망으로 하고 이게 워낙 많기 때문에 법에 나와 있는 것을 법 비우면 이 법에 나와 있는 것만 제대로 하지 안 되고 제일 안 되고 제일 심각한 거 한 두 가지만 집어서 한꺼번에 다 바꾸자 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제일 심각하고 제일 안 되고 있는 거 한 두 가지 잡아가지고 이 회의에 안건 올린 다음에 회사는 어떻게 할 건데 이거 어떻게 지킬 건데 같이 머리 맞대고 우리 현실에 맞는 아주 큰 돈이 뭐 소음을 확 줄이기 위해서는 엄청난 돈이 많이 들거든요. 그런 거 말고 작은 노력으로 이렇게 많은 효과를 볼 수 있는 거 그걸 같이 노사가 머리 맞대고 그걸 논의하는 게 산업안전보건위원회예요. 이게 되게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저게 그래 지금 형식화되어 있고 제대로 굴러가고 있는 데가 제가 제 경험상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안전보건관리규정은 저게 뭐냐면 저거는 안전보건에 관련해서는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과 같은 거예요. 저게 사업주가 지켜야 될 우리 회사가 지켜야 될 안전보건 매뉴얼이란 거죠. 화재 시는 이렇게 대응하고 만약에 누가 기계 작동하다 다치면은 어떻게 재해 처리를 하고 누가 어떻게 병원 데리고 가고 어떻게 재해 조사를 하고 개선 대책은 누가 어떻게 내고 그 모든 매뉴얼이 안전보건 관리 규정 우리 회사 규정을 우리 회사가 만드는 거예요. 이게 저걸 개정할 때는 또 노동조합의 의견을 들어야 돼요. 바꾸고 할 때. 그런데 규정 한번 만들어 놓고 한 번도 손 안 대요. 우리 회사 규정 한 번도 안 읽어본 노동자 간부님도 엄청 많을 거예요. 그만큼 회사도 그냥 어디서 인터넷에 있는 거 그냥 보고 뺏겨 만들어 놓은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아무도 만들고 우리 회사 실증에 만든 우리 회사가 제조업이라서 근골 깊게 질병이 너무 많다면은 저 안 본 안전보건관리규정에 70%는 근골 깊게 질병 가지고 써놔도 되는 거예요. 집중적으로 꼭 인터넷에 놓아 있는 모든 법을 다 할 필요 없이 우리 사업장에 맞는 거 그게 맞게끔 이렇게 써나가면 되고
요즘 웬만한 큰 기업은 다 도급이 되고 있잖아요. 도급시 이제 안전보건, 도급사업장과 원청하고 같이 협의체를 구성하도록 했어요. 순회점검, 도급사업시 원청이 이렇게 이제 안전보건 교육에 대한 지도, 작업한 직접 이걸 한걸 갖다가 노동조합이 요구하면 다 보여줘야 된다는 거죠. 어떻게 하고 있는지. 우리 사업장에도 이제 하청업체가 있으면은 우리 조합원도 중요하지만 그 하청업체 직원들도 똑같은 누군가의 아빠, 엄마잖아요. 그분들의 건강을 진짜 원청 노조가 안 지켜주면 누가 지켜주겠어요? 그러면 하청업체에 대한 협의체는 제대로 구성하고 있습니까? 계속 순회점검을 하고 있습니까? 하청업체가 제대로 그 직원 안전보건교육하고 있는지 원청이 관리 감독하고 있습니까? 하청업체의 작업 현장에 대해서는 작업 환경 측정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걸 노동조합이 다 사업주한테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이 말이에요. 이 관련 자료를 다 내놔라고. 안 주면은 다 법 위반이에요. 안 주면 곤란한데 이거. 정말 곤란한데. 노동부 이야기할 수도 없고. 그러면 사업주는 지켜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산업안전보건법은 노동조합이 칼자루 쥐고 있는 법이에요 이게. 근데 이 단체가 있으면 어때요? 임금 올려달라고. 사업주가 올려줄 의무가 없잖아요 법상. 그죠? 우리는 막 동결? 우리는 파업은 할 수 있겠죠. 근데 사업주 보고, 사업주가 임금 올려줄 의무는 없단 말이에요. 우리가 계속 힘든 욕을 해야 되는데, 이건 반대예요. 우리가 법만 지켜라. 법 있는 대로만 해라. 이렇게 하면 사업주는 할 수밖에 없어요. 안 하면은 조합을 위해서 우리는 어차피 노동부에 문제 제기할 수밖에 없다. 그러면 사업주 당장 할 거예요. 노동자 보고 이야기 좀 하자 할 거예요, 이게. 그만큼, 산업안전보건법은 노동조합이 알면 알수록 사업주를 협박하고 뭐 그런 목적이 아니라 그 사업장의 전체 종업원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서 노동조합이 할 수 있는 역할이 엄청나게 많다는 거죠. 물질안전보건자료도 마찬가지. 어떻게 게시하고 있고 어떤 물질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고 우리 회사의 노출 기준은 어떻고 이걸 다 요구할 수 있단 말이죠. 작업환경 측정 이런 것도 다 마찬가지. 안전보건 표시의 부착. 저건 아무것도 아닌가 지금 되게 중요한 거예요. 진짜 사소하지만, 도로교통으로 따지면 신호등이에요, 신호등.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공장이나 현장, 조수소, 중공업은 이제 전쟁터라고. 그게 제대로 저기 신호등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여기는 들어가지 마, 출입금지. 여기는 뭐 위험물질이니까 경고. 여기는 뭐 불났을 때 방향 지시등, 뭐 안내 표시. 그건 안전보건 표시가 이렇게 다 법으로 정해놨어요, 이렇게. 요걸 잘 근로자가 눈에 띄는 곳에 부착해놔야 되는데, 너무 단순한 것 같지만은, 요것조차 안 돼 있는 작업 현장이 엄청 많아요. 특히 뭐, 50인 이하는 거의 뭐, 엉망이고, 대기업은 잘 해놨어요, 공장에 가면. 왜? 왜냐면, 근로감독관이 오면 제일 먼저 딱 지적하기 좋은 게 요거거든요. 그러니까 요건 너무 잘 해놨는데, 대기업은 특징이 눈에 보이는 건 엄청 잘해요. 엄청 과 표시하려고. 그런데 질병에 눈에 안 보이는 건 완전히 개판이에요. 어쨌든 이런 것도, 요거는, 안전보건공단 가면 다 있어요. 칼라도 다 출력하게 돼 있어요. 그거 뽑아서, 회사가 안 하면 노동자비 저거 돈 얼마 들지도 않아요. 노동자비 뽑아서 좀 붙여주면 어때요? 그러니까 사업주도 와, 노동자비 이런 것도 안 해? 그럼 노동자 꼭 안전보건 가지고 싸우는 게 아니고, 서로가 노동조합도 이런 거 우리 조합을 위해서 직원을 위해서 노동조합이 이런 걸 해서 붙여주면은 비조합원들도 와 저 노동조합이 진짜 저런 것까지 하네 너무 좋아할 것 같고 회사도 아 제가 무조건 우리하고 싸우자라고 드는 게 아니고 진짜 근로자가 안 다치면 사업주도 이익이거든요 이런 거는 너무나 노사 같이 할 수 있는 거고 뭐 노동조합이 이거 찾아서 해줘도 너무 좋은 거죠 공단 홈페이지 가면 칼라도 다, 파일이 다 있기 때문에 뽑아서 출력해서 딱 붙이면 돼요. 이게, 규격까지 다 정해놨어요.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이제 사업장 안전보건관리 체계예요, 체계. 안전보건관리 체계 이야기 들어본 적 있어요? 이거 엄청 중요하거든요. 최소한, 위원장님이라면은, 이거는 다 알고 있어야 돼. 위원장님이 이거 모르면 큰일 나요. 특히 노조 간부들도 다른 건 몰라도, 우리 사업장 안전보건관리 체계는 따다다닥, 이렇게 이름이 다 놓아야 돼요. 사업주는 알 거고 안전보건관리 책임자는 그 사업장에서 안전보건에 관련된 업무에 대해서는 최고 책임을 지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 제일 중요해요. 공장으로 따지면은 작은 공장은 사업주가 안전보건관리 책임자를 맡는 게 제일 좋고 작은 사업장은
근데 엄청 큰 사업장은 사업주가 안전보건 관리 다 힘드니까, 공장장을 갖다가 보통 안전보건 관리 책임자를 많이 정해놓죠.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사람은 관리감독자예요, 이게. 관리감독자를 군대도 따지면 병장이에요, 병장. 여러분, 군대에서 전투의 시에 중대장이 중요해요, 병장이 중요해요. 어떻게 보면 병장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같이 팍 싸울 때는. 그만큼 현장에 발이란 거죠, 발. 소대원을 직접 지휘 명령하는 사람, 소대장 정도죠, 이게. 분대장, 소대장 역할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관리 감독자가 누군지 아무도 몰라요, 공장 가보면. 보통 작업 반장이 다 관리, 작업 반장, 팀장이 다 관리 감독자 역할을 해야 되거든요. 이 사람이 작업하기 전에 기계에, 이 기계가 안전한지, 방호장치는 돼 있는지, 작업장 통로는 안전한지, 이 작업자가 작업 순서나 방법을 알고 있는지, 이 작업자가 보호구는 제대로 착용하고 있는지, 그런 것만 잘 해도 안 다친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 작업, 지도 작업하기 바빠. 물량 떼기도 놓았기 때문에. 지 작업하기 바쁘니까 지 밑에 있는 작업자에 대해서 작업 안전 관리 감독도 못하고 자기가 관리 감독자인 조차 모르는 사람도 많고 그 밑에 있는 작업자들도 내 관리 감독자가 누군지도 몰라요. 반장이 누군지는 알지만 그 반장이 안전보건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있는 관리 감독자라는 걸 모르고 있다 이 말이죠. 여기가 라인 체계예요, 라인 체계. 여기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여기가. 사업주가 전체적인 이 사업장의 안전보건 계획을 작성하고, 우리 사업장의 안전보건 목표, 그 다음에 사업 예산, 인원, 이런 걸 사업주가 다 결정하는 거예요, 이게 제일 중요한 거. 안전보건 관리 계획을 다 세우고, 그 총괄 집행하는 사람이 책임자예요. 그 책임자가 집행하는 걸 실제 발의돼서 현장에서 착 주의 명령하는 사람이 관리 감독자예요. 근데 왜 보통, 작업하다가 안전사고 팍 나가면 작업 지휘자가 있었냐 없었냐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그것도 작업 지휘자가 관리 감독자예요. 특별한 사람이 아니고. 근데 이 사람들이 그게 없죠. 지도 막 기계 정비하고 지도 막 작업하고 있는데 옆에서 손이 끼는지 추락하는지 잘 모르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 사업장에 물어봐야죠. 관리 감독자가 누구 어떻게 배치되어 있는지. 모든 조합원들은 나의 관리 감독자가 누군지 이건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 관리 감독자가 이 역할을 안 하면은 이 역할을 해라고 회사한테 안전보건위원회 가서 그걸 이야기해야 된단 말이죠.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아까 제가 설명했죠. 여기서 제일 중요한 안전보건, 사업주가 세운 안전보건 관리 계획, 목표 이런 걸 안전보건위원회에서 세밀하게 다 디테일하게 검토하는 거예요. 약간 국회의원 역할을 할 수 있는 거죠. 이 사람이 대통령이라면은, 총괄 책임진다면은. 여기서 다 또 안을 여기다 제기할 수도 있고, 사업주 결정한 사람은 여기서 다 의논하고 검토하고 논의하고 해야 되는 거죠. 여기 안전보건 총괄 책임자는 뭐냐면은 도급사업장. 협력, 도급사업장은 협력업체도 통제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걸 할 수 있는 사람이 안전보건 총괄 책임자예요. 보통 이 두 분이 겸임하는 경우가 많아요. 안전보건 관리 책임자가 안전보건 총괄 책임자가 될 수도 있죠. 도급하는 사업장이라면은. 그 다음에 이제 안전관리자. 여기는 이제 전문가예요, 전문가. 딱 여기 전문가 그룹이에요. 일정한 안전보건, 안전보건 기사 이상의 자격증을 갖고 있는 사람들. 저 같은 산업안전 지도사나 산업안전 기술사. 그런 전문가들이 여기 와 있는데 이 사람들은 다 스텝이에요, 스텝. 여기는 라인, 스텝. 법상 책임은 여기서 따져요. 문제 생기면은. 여기는 다 구속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죽거나 다치면은. 여기는 아무도 책임 안 져요. 여기 다 조언해주는 사람이에요. 누구한테? 안전관리 책임자한테, 관리감독자한테 다 지도 조언해주는 전문가적 역할. 보호구를 구입한다면 이 보호구가 적격품인지 아닌지, 제대로 산업인증을 받은 제품인지 아닌지, 방호장치가 제대로 돼 있는지 아닌지, 뭐 안전점검이 제대로 돼 있는지 그런 걸 해주는 안전 쪽의 전문가, 근로자의 건강을 관리해주는 보건 쪽의 전문가, 의사. 안전보건관리 담당자는 50인 이하 사업장은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를 별도로 두기 힘드니까 두 개 다 할 수 있는 담당자, 한 명이 두 개 다 할 수 있게끔 해준 거예요. 300인 이하는 다 위탁을 가능하게 돼 있어요. 50인 이상이면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다 뽑아야 되는데 이걸 채용하면 돈이 많이 들잖아요. 차장 인건비에 300 이상씩 나가니까 민간 위탁 안전관리기관들이 있어요. 안전관리기관, 보건관리 대행기관 이런 데 다 위탁을 하죠. 나중에 위탁 문제도 이야기했지만 우리나라가 위탁에서 문제인 거예요. 인건비 아끼려고 다 위탁해버리니까 이 사람이 상주하면서 지켜도 근로자가 사고 나는데 위탁업체는
한 달에 한두 번 온단 말이죠. 한두 번 와서 30분 씩 차 한잔 마시고 경찰 수리물 슬쩍 보고 가는데 어떻게 안전보건이 관리가 되겠어요. 이게 우리나라는 위탁을 너무 넓게 풀어놔가지고 300인 이하나 다 위탁할 수 있게끔 해놨거든요. 직접 고용한, 채용한 사업장 별로 없어요. 90% 이상이 아마 제가 보기에는 위탁을 하고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제도 안전보건 관리가 안 되는 거죠. 돈을 여기에 투자 안 하는 거죠. 직접 스님 해야지 그나마 조금 효과가 있는데. 그래도 요거보다 더 중요한 게 라인 체계예요, 라인 체계. 근데 이 라인 체계가 아예 라인 체계조차 안 올라가고 있는데 스텝 있어보면 알겠어요. 이게 전투하는 사람들, 현장인데, 현장에 발들이 지금 안전보건에 대해서 안전보건 관리 책임자가 뭘 해야 되는지조차 몰라요. 관리 감독자는 더욱더 모르고 있고, 그럼 작업자는 아무것도 모르는 거죠, 이게. 이 체계를 제대로 가동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 책임자, 이야기했고, 책임자, 보세요. 제일 중요한 거 다 해요, 여기. 산업체 예방 계획 수립하고, 보건관리 규정 작성하고, 안전보건 교육시키고, 작업 환경 점검하고, 근로자 건강진단 건강관리하고, 재해 나면 논의 조사하고, 전부 다 관리 책임자 역할이에요. 근데 이게 책임자를 정해놓으니까 어떤 문제가 있냐면, 재해가 누가 중대재해에서 추락해서 사망했다면은 대부분 책임자까지만 처벌해요. 옛날에는 기껏해봐 협력업체 소장, 또는 사업주, 조금 많이 처벌하면 원청 소장, 공장장, 그거 봐, 그 월급장이잖아요, 그죠? 그 사람만 벌금 정도. 원청 공장장이나 건설 현장, 원청 소장 해봐야 다 안전보건 관리 책임자인데, 월급장인데, 실제 더 큰 역할을 하고 있는 사업주는 다 처벌 안 했단 말이죠. 왜냐면, 안전보건 관리 책임자가 이 역할을 다 하게끔 되어 있으니까, 약간 사업주가 면피당하는, 얘가 이거 하게 되어 있는데, 원칙은 안 그렇거든. 산업안전보건 전부 다 사업주의 의무로 되어 있는데, 안전보건관리 책임자는 이 역할을 한다고 해서 사업주의 의무가 없어지는 건 아닌데, 이상하게 처벌할 때는 사업주는 빠져버리고 기껏해야 이제 책임자들만 처벌받는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원청 소장 안 할래요. 건설 현장은 잘 기특하면 요즘은 3주 구속되는 게 다 원청 소장이니까. 그 사람이 뭐 원청 소장이 공사 기간을 정할 수 있어요, 공사 단가를 정할 수 있어요, 업체를 선정할 수 있어요. 다 본부에서 정하잖아요, 이게. 공장은 다 사업주가 정하고, 인사팀에서 정하고, 총무팀에서 정하고, 공장장 일만 하는데, 그래서 책임자만 이렇게 처벌하는 것도 우리나라 좀 문제가 있다. 그 이야기를 조금 드리고. 안전관리자, 안전관리자는 전문가가 있잖아요. 다 보좌 좋은 지도, 보좌 좋은 지도, 기술적 보좌 좋은 지도, 직접 책임지는 건 한 개도 없어요. 좋은 지도의 정도이기 때문에. 관리 감독자가 중요하다 했잖아요, 그죠? 작업 반장, 부서장, 팀장이 다 관리 감독자가 되는 거고, 이 사람들의 업무가, 보세요, 제일 중요한 거예요. 공장 같으면, 기계, 기구, 설비, 안전, 보건, 일상적인 점검, 이상 유무가 있는지 일상적인 확인. 이 사람들도 좀 처벌받아요. 또, 근로자가, 다치면은, 이 사람이 이 역할을 하게 돼 있으니까. 그러면 이 사람이 이 역할을 할 수 있게끔 근무 시간을 좀 빼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사람도 똑같은 일을 해. 그러니까 뭔가 안 맞는 거죠. 그 다음에 작업자의 작업복 보호구 보호구 착용 상태, 방호장 기계 방호장치 점검, 이거 일이 엄청 많거든요. 그러니까 재해가 발생하면 재해에 대한 보고서 쓰고, 이에 대한 응급 조치해야 되고, 해당 작업장의 정리정돈, 통로 확보, 이게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이게. 이게 다 관리 감독자 업무예요, 이게. 이 사람이 이 역할만 해도 일이 엄청 많은데 대부분 겸직하고 있다는 말이죠. 우리나라 그래서 안전관리 업무 위탁, 상시 근로자 300명 이상은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를 다 대행기관에 위탁하고 있어요. 그럼 근로자 1인당 뭐 2,500원, 300원, 3,000원 이렇게 계약하기 때문에 어떤 문제가 있냐면은 위탁업체가 공장 와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항이 있으면은 이거 빨리 고쳐야 된다, 이거 개선해야 된다, 이렇게 작성해서 노동부에 다 작성한 문서가 노동부 다 올라가거든요. 그게 작성하면 사업주가 그 처벌받고 문서에서 개선하고 해야 되는데, 근데 위탁 계약을 누구랑 하냐면은 사업주하고 해야 돼요, 이 업체가.
그 대행기관 선정돼도 자기가 영업해서 사업체를 따와야 돼. 그 사업주가 계약서에 도장 찍고 위탁비를 주니까 법 위반 사항을 마음대로 적을 수 있어요, 없어요? 눈치 보여서 못 적는단 말이죠. 그럼 다 두리뭉실하게 적을 수밖에 없고 또 비용이 너무 낮은 단가 경쟁을 해요. 막 근로자 1인당 2천 원, 3천 원 이런 식으로 하니까 빨리 제도 만 사업장에 둬야 되니까 한 사업장에 가봐야 한 30분, 1시간, 1시간이면 많이 있는 거고 20, 30분 있다가 또 다른 데 가고 이러니까 무슨 이게 그냥 사업주의 안전관리자 선임 의무를 그냥 면피하기 위한 위탁으로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가고 있는 거죠. 이게 바로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안전사고가 안 주는 과감하게 한50 이상 정도 되면은 그 조공업은 전체 안전과 건강을 3명 정도는 전문가를 뽑을 만 하잖아요. 그만큼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데 아직까지 우리나라 인식에 그럴 여유가 없다는 거예요, 기업에서. 그 시간에서만 뭐 개발 인력이나 더 뽑지, 무슨 안전보건 전문가를 왜 뽑아? 위탁업체 주지? 이런 생각이 나는 거죠. 그래가지고 우리나라 사고율이 절대 안 줄어든다는 거죠. 근데 이 문제는 아직 아무도 지적 안 해요. 옛날에는 300인 이상도 위탁하게 해줬어요. 대기업임에도. 그게 기업규제특별법인가? 그 법에 의해서 300인 이상 의무고용해야 된다. 이거는 기업을 규제하는 거라 해가지고 경영계에서 반발해서 콕 풀어줬어요. 그 대기업도 다 위탁을 한 거예요. 충분히 뽑을 능력이 되면서도. 다시 또 문재인 정권 들어와서 이거 말, 그건 진짜 말이 안 된대서 300인 이상은 의무적으로 반드시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뽑도록 지금은 다시 또 법이 또 바뀌었죠.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이렇게 모여서 회의해야 되는 거죠. 이렇게. 회의할 게 너무 많아요. 안전보건은 지금까지 거의 제대로 회의 안 했기 때문에 회의하고자 한다면 너무 많아요. 회의할 주제가 없으시면 저한테 한번 전화 주세요. 전화, 뭐, 회의 주제 한 30가지씩 뽑아줄 수 있어요.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노사 동수로 구성하게 되어 있고 상시 100인 이상이면 반드시 의무적으로 열어야 되고 위에 위험업종은 50인 이상이면 반드시 산업안전위원회 구성하도록 되어 있어요. 근로자위원은 노동자 위원장, 명예감독관, 근로자 대표가 추천한 위원, 사용자위원은 사업주,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정기회의, 임시회의, 똑같아요. 분기별로 개최해야 되고, 회의록 보존하고, 이거 회의록 한번, 한 3년치 한번 보존하고 있을 거니까 한번 보자고 해보세요. 지금까지 무슨 회의를 했는지. 그거 보면 그 회사가 얼마나 안전보건 활동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알 거예요. 그건 대부분 회의가, 안전관리자가 다 그냥 만들어가지고, 도장 찍어주십시오. 그러니까 형식상 하고 있는 데가 너무 많다는 거죠. 앞으로는 이렇게 하면은 나중에 요즘은 중대재해 발생하면은 본사 압수수색 하는 거 봤죠? 옛날에는 상상도 못 했어요. 본사 압수수색 하면 뭐부터 보겠어요? 이런 서류부터 보는 거예요, 이런 서류. 안전보건위에서 뭘 논의했는지. 그래서 이런 게 점점 중요해지는 시대로 가고 있다. 이 말인 거죠.